4-9, come in. 자, come in, 들어와. 이런 뜻이거든요. come in은 그냥 저희가 문장 속에 쓰이면 들어가다 라고 쓰여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말하면 come in, 들어와 라고 하는 거죠. 아마 새 집에 이사 가서 친구들이 놀러 온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ad was painting the door. 자, be 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자, 이거는 과거 진행형이에요. 자, be 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여기는 중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해석해주면 되겠죠? 아빠는 문을 페인트칠을 하고 계셨대요. 자, 보면은 우리 보면 페인트하다, 페인팅, 그림을 그리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또는 페인트칠을 하다라고 쓰여서 페인트를 칠하고 계시는 중이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Mom went out. 엄마는 외출하셨대요. Go out은 밖으로 나가다라는 뜻이죠. Wilfred and Wilma came to play. 윌프랑 윌마가 놀러 왔대요. 아, 친구들이 이제 놀러 오기 시작하네요. Come in, said Dad. 들어오렴.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Three children came to the house. 이런 윌프와 윌마만 오는 게 아니라 one, two, three. 세 명의 아이들이 집으로 왔대요. They came to play with beef. 아, 이세 명의 친구들은 비프 친구들이었네요. 그들은 비프와 함께 놀러 왔대요. Come in, said Beef. 들어와, 라고 비프가 말했대요. 자, 여기 보니까 아빠가 파란색으로 페인트칠을 하셔서 wet paint라고 써있어요. 젖은, wet은 젖어있네, 이랬거든요. 젖은 페인트예요, 라고 써있는 거죠. 어머, 플로피도 친구들이 한두 명씩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켜볼게요. 오, 이번에 four children came to the house. 네 명의, 자, 세어볼게요. One, two, three, four. 아이들이 집으로 왔대요. They came to play with Chip. Chip과 놀려고 왔대요. 아, 이 친구들은, 이제 Chip 친구네요. Beef가 3명, Chip 친구가 4명이 있네요. Come in, said Chip. 들어와. 라고 Chip이 말했대요. 아까 wet paint라고 쓰여져 있는 거 아마 플로피가 뗀것 같아요. 플로피도 1, 2, 3, 4. 아, 보니까 강아지 숫자가 맞는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1, 2, 3. 3명의 아이들이 올 때는 강아지도 3명 오고, 4명의 아이들이 올 때는 4마리의 강아지가 왔네요. 오호, 이렇게 친구들 수가 많네요. 5 children came to play it. 5명의 아이들이 놀러 왔대요. They wanted to play with a keeper. 그들은 키퍼와 함께 놀길 원했대요. 자, 키퍼 친구들일 것 같은데 키가 좀 작고 아닌 한것 같은데 키가 크죠? 1, 2, 3, 4, 5. 5 children이 왔어요. Come in, said keeper. 들어와, 라고 했죠. 자, 이번에 우리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1, 2, 3, 4, 5. 자, 5 dogs came to play with Fluffy가 되겠죠? 맞았어요. Mom came home. 아뿔싸, 이렇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집에 오셨대요. What a lot of children. 아, 엄마는 페인트를 사라고 하셨던 거구나. 근데 엄마가 너무 놀랐어요. A lot of가 many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많은, 아유, 많은 아이들이네. What a mess. 엉망진창이야. mess가 엉망진창으로 흐트러져 있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엄마가 너무 놀랐겠죠? Mom looked for Beef, Chip, and Keeper. 엄마는 Beef랑 Chip이랑 Keeper를 찾았어요. 자, look for는 무엇무엇을 찾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They were watching television. 그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중이었대요. 행동을 하고 있던 중간인 지능을 알려준 게 비동사 플러스 ing, 동사의 ing이 나왔죠? 그래서 또 여기도 역시 과거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텔레비전은 보고 있고 친구들은 아래에서 놀고 있으니까 당연히 엄마가 cross 하겠죠? Mom was cross. 엄마가 화가 났대요. Mom gave the children some biscuits. 엄마가 아이들에게 some biscuits. 비스킷을 주셨대요. 자, 보면 순서로 보면 주는데 주다, give의 과거형 gave가 나왔어요.
사람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건의 순서대로 왔다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세요. 결국 with paint라고 써 있는 거는 친구가 떼어서 갖고 가네요. They all went home. 그들 모두가 집으로 갔어요. Mom went outside. 어머, 지금 아이들 친구들은 다 비스킷을 줘서 돌려보냈는데 엄마가 밖으로 나갔더니 Oh no! 이러고 얘기했어요. 자, 이 강아지도 뭔가 기다리는 것 같죠? 자, 뭐 좀 주세요 라고 강아지가 우는 것 같은데 바로 비스킷을 원하는 것 같아요. 자, 키퍼가 뒤에 강아지 간식을 들고 왔으니까 이 친구들도 다 받고 집으로 갈 것 같네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였죠? 4-9 Come in! 끝!